네,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아, 사회자가 저를 너무 멋지게 소개해줘가지고 앞으로 여유,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성공자의 삶을 쭉 앞으로 100년 동안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이제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그죠? 마지막 굿모닝 애템이 마지막 주네요. 이제 11월 하면 늘 이제 다음 한 달 남겨놓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인데, 우리 12월 되면 여러분들 한 해를 또 계획하고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마감하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지? 내가 잘했던 부분, 내가 잘못했던 부분, 그죠? 그런 것도 아마 판단하고 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나는 이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목표에 거의 근사치 거의 80% 정도 이런 목표를 나는 이렇게 달성했다 막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어떤 카테고리 중에서 나는 초대를 정말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결단을 제대로 했어, 성공의 8단계,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는 어느 부분에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되는 건 뭐였지? 이런 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늘 꿈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목표 설정, 그게 잘 되면 이어서 계속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목표 설정이 잘 되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꿈과 목표 설정만큼은 제대로 했다, 나의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미래를 나는 꿈과 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결단도 멋지게 했다, 이어서 끊임없이 명단 작성하잖아요. 명단도 계속해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그리고 또 만남과 초대도 잘하고 있고 사업 진행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 잘 되면요, 지속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할 이제 내용은 명단 작성이죠.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초청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앞서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중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밤 늦게 들어왔는데, 저는, 중국을 매달 들어가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나는 매달 중국 들어가겠다. 근데 11월까지 이제 참석했고 12월. 근데 제가 2월 달은 참석 못 했어요. 이상하게 명절들이 껴 가지고 중국 명절, 중국 설, 한국 설, 그래 가지고 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은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 달. 12월 달이 며칠이에요? 중국 석세스가 12월 19일, 20일. 19, 20일이에요. 근데 18일 날이 우리 그 로얄 크라운 클럽 이렇게 해서 송년회 밤이 있습니다. 전날 송년회 밤. 그래서 송년회 밤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될 텐데, 그죠? 어떻게 가야 되지? 하다가 그러면 석세스 세미나 아침에 출발하자, 일찍 출발하자, 집에서 4시에 나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일날 출발하면 오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세미나장까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지난 달인가요? 노종훈 단장님이 그렇게 해서 연태 세미나장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티켓팅 했어요. 12월 달에도 역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매달 가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갖고 멤버십을 거기서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가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가게 되면
당연히 뭐 아무래도 연태로 누구라도 한 사람 더 초대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파트너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금년 한 해도 어김없이 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참석, 중국, 한국 시스템 참석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8월달, 9월달에도 태국하고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가봤는데 오늘이 25일이죠. 26일은 인도네시아 박한기 회장님이 그 세미나 직접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석사 세미나 인도네시아에도 파트너들이 아마 수십 명 아마 참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에 동참하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큰 결단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꿈도 이렇게 목표 설정도 다시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세미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 일을 제가 항상 금년 한 해도 돌아보니까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금년에 중국 한 번 이상 들어가신 분 한 번 난 한 번 이상 중국 들어가 봤다. 오,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들어가 보셨네요. 중국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어떤 영감을 받냐면 애터미 사업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저는 칫솔이 없어가지고 칫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치약은 있었어요. 치약은 한 줄에 포인트가 2500포인트입니다. 치약 하나가 2500포인트. 2500포인트가 아니죠. 만 포인트인데 20개니까 한 개당 몇 포인트예요? 불과 500포인트인가요? 치약을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저는 화장품 얘기하고 다녔고 해모임을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칫솔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좀 가볍고 작은 제품들이 나온 이후로 흔히 우리가 칫솔 치약을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치약 칫솔을 얘기하고 다니면은요 PV가 안 나와요. PV가 안 나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중국에서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이제 그 스피치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해모임 얘기하고 다녔지, 화장품 얘기하고 다녔지, 우리가 치약 얘기는 하지 않았다. 치약 칫솔 얘기하고 다니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소비자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지. 근데 초기 시장에서는 그 작은 제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제품. 그래서 중국에 제가 가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애터미에서 정말 부자 되고 싶거든. 3,000원 투자해라. 중국 돈 3,000원이면요. 3,000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면 우리 30만 포인트예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미나장이 어느 정도면 제법 그죠? 사업에 관심 있고 사업을 알아보러 온 거예요. 중국도 경제가 지금 엄청 안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중국에 지금 한국의 IMF하고 똑같은 상황이냐 그랬더니 거의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어려워요. 젊은 세대들의 50%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뭘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전소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거를 지금 중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아마 직소는 될 것 같아요. 직소. 직소 경소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경소상인데 경소상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 영업집주를. 근데 직소는 사업자 안 내도 되죠? 그죠? 안 내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져요. 제품 파는 일인데. 매장에서 제품 파는 일이에요. 팔아서 판매 수당도 받고, 그리고 경소처럼 이렇게 이제 수당도 받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직소가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 애터미가 만약에 내년에 직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직소까지도 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업도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우리 뭐 그냥 신분증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다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자가 용이해지고
소비자도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직 중국에 내 멤버가 10명밖에 없어. 100명밖에 없어. 근데 그 어떤 그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만 명이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어떤 중국 사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왔는데 지금 내 멤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해졌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중국에서 직소를 다시 부활하고 허가를 내주겠다. 2018년도 중국의 첸젠 사고 터지면서 직소를 갖다가 취소해버렸거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시 중국에서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죠. 직소를 허용하려고. 근데 거기에 애터미가 가장 이제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멤버십 만들었는데 정말 급하게 열심히 중국에 여러분들이 출입하면서 중국의 멤버들을 엮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치약치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그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한국의 그 종합 키트 상품 30만 포인트짜리 있죠. 중국에도 있어요. 품목은 좀 달라. 3000 포인트짜리 제품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 두 가지. 그러니까 3000 포인트 중국 돈으로 3000원 내외예요. 조금은 돈 차이는 있는데 중국 돈으로 3000원에 3000 PV 들어있는 제품이 두 개 있는 걸 어제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 받은 거를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은 얘기도 못 하는데 이제 보라는 거예요. 중국 사이트에 어떤 제품이 올라있나. 그러면 우리가 세미나장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터미에서 정말 결단했다고 그러면 치약 치솔 써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30만 포인트 투자해. 30만 포인트 보름에 30만 포인트 정도 투자해. 왜? 당신들은 소비자가 아니잖아. 당신들 뭐요? 경영자야, 경영자. 당신들 경영자다. 경영자로 사업성 알아보러 왔는데 뭘로 확인해야 돼? 3천원 투자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매차 3000포인트를 하는 그런 경영자, 이거를 안내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늘 처음에 가지고 치약치솔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뭐가 떠올라요? 치약치솔이 떠올라. 그래서 누구 소비자 만나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치약치솔 얘기하거든. 너무 쉽게. 광고도 얘기하고 라면 얘기하고 그죠? 다시마 간장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 소비자로 저 사람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찾아내고 저 사람이 사업했으면 좋겠다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해모임 얘기하고 앱솔루트 얘기하고 최소한도 종합 키트 상품 이거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써보게 하고 투자하게 하고 그 첫 번째 우리가 제품 얘기할 때 3000포인트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거든 제품 써보고 판단해 제품 써보고 판단해 할 때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0원 그 잠재의식을 넣어주는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직소 경소 직소 회사가 지금 88개 회사 있고 지금 경소 회사도 한 100개 회사 좀 넘습니다. 근데 직소 경소도 아니고 불법 다단계에서는 막 수천 수만 가지 있어요. 많습니다. 다단계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쪽에 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한 95% 이상은 뭐다? 다 불법 다단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정말 비전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우리 사업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고 중국 가더라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체 한국만 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게 되면 중국에 최근에 사고가 하나 났어요. 애터미 사업자가 중국 가가지고 뭐 잠자다가 그냥 갔어요. 뭐 중국 갔습니다. 근데 뭐 그 운명이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분이 애터미 안 해도 어디선가, 그죠? 잠자다가 뭐 세상 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고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개보도가 나옵니다. 개보도가 나오니까, 공안에서, 야, 얘들 뭐 다단계하다 그랬네? 당신 어떤 무슨 회사야? 뭐 물어보니까, 다들 애터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야? 애터미가 중국에서 다단계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 세미나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세미나 근처에서도 식당에서도 아니면 무슨 뭐 호텔에서도 뭐 미팅하는 도중에 공안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몇 달 전이었어요. 그 호텔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는데 호텔 조식을 먹는데 어떤 남자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앉아있지? 그랬더니 그들이 공안이래. 공안이 다 대화도 보고요. 대화하는 것도 듣고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가면 뭐 아무런 얘기나 저희들은 못 알아듣겠지 하고 아무 얘기나 하지 마세요. 알아듣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동시, 이 번역기 가지고 다 들이대가지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험담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얘기하는데 하지 마시라고. 네,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중국 사람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마음의 그릇도 크고요. 포용력도 크고요. 이해심도 크고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 중국은 이제 관시 문화잖아요. 관시가 인맥이거든요. 인맥. 근데 저는 제 형제들이 다섯 명인데 애터미 사업은 누구 해요? 이양수 보험자 한 분이죠, 그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얘기했는데 들어준 사람은 이양수 보험자 한 사람이야. 관씨 한 사람이야. 형제 다섯 명인데 나 말고 네 명이잖아요. 근데 관씨가 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형제라도 관씨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얘기했는데 들어주는 게 관씨예요. 안 들어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형제 피붙이래도. 다시 말해서 형제가 아니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신뢰쌓기를 하면 형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쌓기입니다. 신뢰쌓기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형제 이상인 거예요. 중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신뢰쌓기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누구라도 다 관심 갖고 하지만 끊임없는 신뢰쌓기를 통해 가지고 이 관시가 딱 돼버리면 그때는요 정말 좋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 관시가 돼 있는 중국 시장이라면 관시가 돼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적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아는 사람 다 적는 거야. 이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신규 사업자가 나왔어. 한국에서 명단을 한번 작성해봐라. 명단 작성한 걸로 제가 상담하겠다 그랬거든요. 작성했는데 알았대. 그래서 며칠까지 작성해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날짜가 됐는데 명단을 작성해왔는데 딱 7명 작성이 온 거예요. 내가 많이 작성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 다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7명 작성해가지고 왜 7명이냐 그랬더니 핸드폰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에서 시옷까지 다 체크를 했대. 자기 명단 속에는 핸드폰 속에는 3,000명 있는데 시옷까지 체크했는데 7명 뽑은 거야. 저는 그 사람한테 했어요. 사장님, 관씨, 내가 얘기 한번 들어줄 사람을 적으라는 게 아니다. 애터미 소비자 되어줄 사람 적으라는 것도 아니다. 아는 사람 적으라겠다. 아는 사람. 근데 그 상대는 누구든지 다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내가 한테 거절하지 않고 물건 써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내가 세미나장 가보자 하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아주 뭐 이 명단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사람만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로 늘 자주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일단 명단 속에 넣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유한 원장인데 유한 두 개를 하고 있어. 원장인데
요한 교사들을 맨 먼저 적은 거예요. 이제 그거죠. 왜?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고 매일 제품 얘기할 수 있고 본인이 고용했기 때문에 얘기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주 만나고 내가 얘기하면 싫어도 아, 예, 알았어요 하고 써줄 수 있고 애터미를 알고 있지만 어디선가 소비하고 있죠. 아,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인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죠. 형제죠. 그 다음에 늘 근거리에 있는 나의 하루 매일 어떤 그런 일상 중에 나의 동선에 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우선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긍정적인 사람 얼마나 좋겠어.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그 명단 중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작성을 시작했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소비자 만들어내고 사업자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듯이 한국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애터미를 모르고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등록도 해보고 제품도 써보고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했던 사람들이라 명단 작성하라고 그러면 되게 주저해요. 아는 사람 다 적지를 않더라고요. 되게 보면 저 사람이 제품 애터미 제품 쓰고 있던데 아니면은 저 사람 애터미 전에 세미나 참석해 봤던 것 같았는데 부정적이던데 상상하면서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데서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도 나한테 소비할 수 있다 없다? 소비할 수 있다. 나하고 함께 세미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적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렇게 관계가 애터미로 관계가 엮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다 적는 거예요, 명단은. 그래서 그렇게 명단을 관리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거를 중국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중국은 지금 초창기거든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올해 매출이 4천억 정도 좀 넘을까 그래요. 그럼 한국 인구의 28분의 1이잖아요. 그 4천억을 28분의 1 나눠보세요. 150억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150 매출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중국에서. 그러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중국은. 시작도 안 했어요. 정말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인데 가가지고 치약 치솔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와이 애터미 얘기해야 돼. 그러려면 써보고 판단해. 중국에서 써보고 판단해. 100% 다 써보고 다 넘어옵니다. 근데 치약치솔 써보고 넘어온 사람은 뭐 한다? 또 만나러 갈 때 치약치솔 그들은 머릿속에 치약치솔 있으니까 치약치솔 써봐! 이러고 다닐 거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얼마짜리 얘기한다? 3,000위안. 3,000위안. 3,000포인트. 그걸 얘기하고 다녀라. 그거를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을 자꾸 사업하는 거야. 초창기 때 반편이 자꾸 사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툭툭 던졌는데 그걸 알아듣고 3,000포인트 써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자인 거야. 이 사람. 중국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들어가실 건데 들어가시거든. 반드시 작은 품목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체험했던 거 지금 애터미에서 가장 지금 우리 제품이 핫한 게 화장품이고 헤모임이고 그죠? 좋은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능한 한 중국에 런칭돼 있는 제품 그 제품 위주로 얘기하시면 돼요. 중국에 런칭됐거나 말거나 뭐 우리 뭐 한국 제품 말고 중국의 사이트에 들어있는 제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품. 이 제품을 얘기하시면, 그거는 저는 올바른 어떤, 이렇게 이제 그 제품 전달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든 한국 시장에서든 명단은 반드시, 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 한국은 지금 이제 완전히 소비자 마케팅으로 지금 다 이렇게 전환됐고,
도입기가 아니고 성장기라고 이제 지난번도 얘기하고 했지만 중국은 도입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도입기예요. 성장기는 아주 멀었어, 중국. 원체 큰 나라니까. 계속 성장합니다. 20%, 30%, 40%. 내년에 중국에서도 임페리얼 나올 거니까 중국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어떤, 이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좋은 멤버들이 나와서, 저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멤버가 있어야 한국 사람 돈 되거든요. 어쩌면 중국이 애터미가 중국 애터미 되고 말아버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멤버십 못 만들면 중국 애터미로 진짜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박한 회장님은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초창기에 중국의 길림성 쪽에 그쪽에 지사가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길림성이 들어가긴 했어. 근데 중국의 본사가 들어가는 상당 못했어요. 그냥 미국도 지사가 하나 들어가고 뭐 일본도 캐나다도 지사 하나 들어가서 중국도 지사 하나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이 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대한 시장이니까 본사가 또 중국은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서버로 본사가 들어가고 길림성에 지사가 들어갔는데 저는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중국 교포들을 통해서 이게 한족으로 가서 우리 조선족들이 다 돈 될 줄 알았어. 저는 그 비전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거든. 근데 의외로 조선족들이 애터미 사업을 내려놓고 소비하고 말아버려.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안타깝고, 이제라도 좀 다시 이렇게, 지금 막 보이잖아요. 어제 뭐, 저기, 중국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이제 고국장이 있는데 미팅하는 거 보니까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뭐 타 네트워크에 뭐 몇만 명의 멤버십의 리더래. 근데 그 사람이 밤 12시까지 들으면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의 수많은 꿈들이 다단계 꿈들이 애터미 같은 이런 보상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들은 신천지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은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공무원 생활하고 정년퇴직하고 공안에서 부국장이었다는 부국장이 꽤 높거든요. 공안 부국장이었던 사람 못 알아들어. 나한테 질문했던 거. 또 나중에 보니까 단장님한테 또 질문하고 이해했으면 안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불법 다단계를 척결하는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라 이게 이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 근데 어제는 아마 알아들었을 것 같아. 왜? 다단계 큰 리더 옆에 앉아있더라고 사진 보니까. 다단계 큰 리더가 애터미 내 2년 내로 내가 크라운클럽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놀랬을 거야. 그분이 연금 10,000원 받는다고 퇴직하고 연금 10,000원 한국 돈 200만 원이면 중국 공무원 출신이 200만 원 한국 공무원 출신인데 연금 한 600만 원 받는다? 적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나 10,000원 받는 사람이야. 나 안 해도 돼. 근데 이도구 임페리얼의 한 달 소득 2억 찍힌 거를 보여주니까 그럼 몇 배예요? 100배. 당신 연금 그래 10,000원 큰 돈이야. 근데 이동 임페리얼에 얼마? 2억. 10,000원이면 200만 원이니까 우리는 이동 임페리얼 2억. 한 달 2억 받는 걸 딱 보여주니까 눈이 바뀌는 거야. 눈빛이 바뀌는 거야.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분위기에서 내가 누군데 하고 있다가 그거 보는 순간에 태도가 바뀌는 거야. 중국 사람들 정말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큰 돈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애터미가 중국에서 2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의 100배 되는 돈을 보여주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빅리더가 다단계 빅리더가
애터미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밑에 멤버들 이렇게 개보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하고 같이 하겠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옆에서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표정 보니까 그래. 느껴져. 공안 부국장이면 아마 가까운 도시라면 어딜까요? 아마 부경찰서장 정도 되죠. 도시에. 그러니까 높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애터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왜? 100배인데. 자기 연금의 100배인데. 근데 사람만 붙이면 되는데 사람이 없겠어요? 꿈들 얼마나 많겠어. 그 일을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붙이겠죠? 이제 이런 거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인맥은 그런 사람 없어. 없어. 누구를 통해서? 정말 열정과, 그죠? 용기를 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하고 다니는 그 사람한테 연결이 되는 거야. 용기가 필요한 거야. 용기가. 아,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열정과 그 용기 이것만 있다고 하면 다 좋은 사람 여러분 다운라인으로 다 연결시켜서 아마 멋진 성공자의 어떤 반열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인맥 찾아서 초대하고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스폰서에게 늘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호일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초대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